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이 옛날에 한참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불교 대학이 붐처럼 이래가지고 상당히 전과다 불교 대학이 다 활발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서울에나 뭐 부산이나 이렇게 큰 도량에 있는 불교 대학도 신입생 모집을 못해가지고 뭐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이 작은 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뭐 잠깐 해드리면, 저는 법상이라고 하고요. 뭐 소개를 할 거는 뭐 딱히 없고, 저 이제 은사선생님 모시고 서울 이제 대성사라는 그 도량에서 불심 동원 스님 모시고 출가를 해서 또 한동안 오랫동안 이제 군포교도 좀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산 대원정사 이제 주지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제 오늘 첫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난 전혀 모른다 이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 예, 알겠습니다. 그 혹시 제 유튜브 강의라든지 뭐 비트인 강의라든지 이걸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불교란 무엇인가라고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불교라는 게요. 우리는 불교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같이 이렇게 이 종교, 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해서 어떤 신심, 신앙심, 또 부처님을 믿으면 뭔가 뜻하는 바대로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수행도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처님께 의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믿거든요. 저마다 이제 불교를 믿는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그 문자를 잘 알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나 그 이후에는. 그래서 사람들의 뭐랄까,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깨이지 못했던 때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이제 기도하고 기복적으로 복을 빌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믿었던 이런 불교가 주를 이루었어요. 그것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그 부파불교라 해가지고 스님들께서 대중포교를 하기보다는, 그 당시 인도에서 부처님 열반 이후에는 부파를 만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종파를 만들어서 스님들끼리 연구만 하던 불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님들은 약간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만 하고 국가에서 후원을 해주니까 신도님들이 이렇게 뭐 보시할 필요도 없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신도님들이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님들은 부처님 탑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신앙 운동, 그러니까 신앙으로서 부처님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들을 부처님께 말만 하면 부처님은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 기복불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기복불교를 하는 뭐 경우도 많고, 또 기복불교도 이제 불교의 어떤 한 부분이죠. 그런데 기복불교가 불교의 전부인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불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복불교를 조금 타파하자, 그래서 진정한 수행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불교가 여러분들이 어쩌면 다소간에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시나 어떤 분은 저 죽는 누가 될 거 아니야 혹시나,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불교가 2500년 역사를 이어왔잖아요. 2500년 역사를 이어오다 보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위인이라고 해도 당대 위인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후손들 사이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막 이렇게 찬양하고 뭔가 막 위대하게 막 포장하고 이런 게 누구든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부처님은 2500년 전 인물인데 2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부처님에 대한 덫을 혹은 그 방편을 본질로 착각하는 일들, 또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보다는 진짜 가르침이 좀 어쩔 수 없이 훼손되고 좀 이렇게 방편들이 주객이 좀 전도되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날것의 불교가 뭔지, 진짜 불교가 뭔지 이것을 알면 제가 아까 한편으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온갖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드시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기력도 좀 떨어지고 옛날에 젊었을 때에 비해서 떨어지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힘도 빠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점점점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괴롭습니다. 절망하고. 요즘에 그 시골에는 막 고독사 하는 일들이 많다 그래요. 어르신들이 외로워서 죽고 이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많이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이제 괴로움의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나를 엄습해서 나를 집어삼켜요. 이건 뭐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연예인들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완전히 그냥 쭉 다운된 이런 삶을 사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시대가 막 발전하면서 동시에 그런 우울증이나 정신병리적인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요, 내가 왜 괴로워야 될까?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언발의 오줌누기식으로 조금 괴롭다고 해서 그거 잠깐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괴롭습니다. 자식 문제 해결하고 나면 둘째가 또 사고치고 둘째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남편이 아내가 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고 사고도 나고 온갖 일들이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기 가서 해결하고 저기 가서 해결하고 저한테 전국각지에서 막 힘들어서 온갖 고통받는 일들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괴로움들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힘든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 모든 괴로움들이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경제적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괴로움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또 하나 해결하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갈 거냐 말이죠.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이제 머지않아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그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괴로움 앞에서 뭔가 이렇게 괴로움이 없는 삶, 괴로움에 정말 깜짝하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걸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부처님 가르침을 불사의 길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는 길이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들은 생사를 대적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죽음의 문제를 한번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몇 년, 몇십 년일지 모르는 그 시한부 인생을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는 그때그때 그 괴로움에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이러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인류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2500년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25살, 29살 되셨던 그 젊은 왕자가 아버지께 그러죠. 출가를 하겠습니다. 너가 뭐가 부러운 게 있어서 출가를 하냐. 넌 돈도 있고 국가의 왕이 될 사람이고 뭐든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출가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없단 말이냐. 말만 해라. 다 해줄게. 고타마 시타르타는 젊었을 때부터 고타마 시타르타를 낳자마자 며칠 안 돼서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는 왕이라고 해도 나 태어나고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살려주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도 살리지 못하는 분인데 어떻게 왕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지금 젊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거나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병들지 않는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당장 달콤하니까 당장 젊으니까 당장 괴롭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괜찮아라고 사는 것은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다. 저는 그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의 문제 이걸 완전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거를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친 거 아니냐. 그건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게 불교 대학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부처님이 내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불교 공부도 했지만 또 이제 군에 있으면서는 온갖 그 심리학, 심리치유, 세계적인 뭐 영성운동, 명상운동, 뭐 온갖 다양한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하고 또 이제 이 시대를 이끄는 어떤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연구 같은 것들을 나름 해왔는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나 좀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세계는 근래 들어와서 10년, 20년 안쪽에 근래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이 불교의 정신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스님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사상, 철학, 종교, 뭐 모든 분야에서 의학, 경영, 모든 분야에서 지금 불교가 시대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이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세계가 알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처님 가르침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 이런 것들은 세간법이라 그래요. 세간법, 세간. 세간의 일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가 다 세간 안에서 종교고, 세간 안에서 철학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불교만 딱 하나, 뭐라고 부르냐면, 출세간법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세간법이라서 세간의 방식대로 작동이 돼요. 근데 우리는 세간의 방식대로 작동이 되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간의 방식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세간을 훌쩍 벗어나야지만, 정신적으로 훌쩍 벗어나야지만 이 괴로움의 문제를 근원에서 완전히 해결하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처럼 깨닫는 일이, 뭐 깨달음이라는 건 너무 거창하고 괴로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일,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일,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서 왔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군지, 이 삶이란 무엇인지, 이 세계 우주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괴로움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원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석학들, 하버드대 교수, 뭐 최고가는 인류대학 최고가는 철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스님들께서, 큰 스님들께서 선방에서 10년이시면 30년을 선방에서 좌선을 해도 깨닫지 못한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그렇게 고차원적인 깨달음은 스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하겠습니까? 우리랑 거리가 먼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불교계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동안 제가 20년 전에 처음 출가할 때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때 서울 서초동에 대성사에서 출가를 해서 그때 이제 신도님들한테 법회를 했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당연히 내가 부처가 된다고? 내가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근원적으로 해결한다고? 내가 깨닫는다고? 견성을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큰 스님들도 못한 건데 어떻게 내가 하나? 특히나 우리 같이 평범한 신도님들이 어떻게 그걸 하나? 그렇게 지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놀라운 일이라고 한 것이 말 그대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살아있는 3대 생불이라고 불리던 분들이, 아니 생불이라기보다는 세계 살아있는 3대 영적인 교사라고 불리던 분들이 달라이라마 스님, 틱냐탄 스님, 그리고 에카르트 톨레라는 사람이에요. 달라이라마 틱냐탄 스님 우리가 잘 알 것이고 에카르트 톨레라고 해서 미국에 또 유럽에 다니면서 이 영적인 우리 선불교적인 깨달음을 이제 전파하는 영적인 교사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 에카르트 톨레가 예를 들어 뭐 오프라인 프리 쇼라든지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 에카르트 톨레가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런 그 최근에 나온 책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호모 스피리투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닫는 인간들의 시대, 영적인 인간들의 시대, 깨달음의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한다. 지금 이미 와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에카르트 톨레에도 지금의 시대는 이제 깨닫고 사는 사람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에카르트 톨레의 책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와닿지 않았어요. 이게 좀 너무 피상적인데 어떻게 깨달음의 시대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에는 30년 동안 앉아가지고 좌선해서 눕지 않고 좌선해가지고 참선을 열심히 해야지만 선방 다니면서 열심히 해야지만 이만큼 깨달을까 말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면은 여러분한테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아함경 니까야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을 다 뒤져보세요. 경전에 부처님께서는 평생 뭐 하신 분이냐면 법문을 설해 주신 분이에요. 끊임없이 신도님들 사이에 다니면서 당신 발로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한 분이세요. 부처님이. 그 당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세계 역사가들이 한 명 뽑으라고 하면 엄청난 점수 차로 1등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당대에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룬 분이거든요. 부처님은. 그 왜 가능했을까요? 부처님 제자들이 어떻게 깨어났을까요? 부처님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당시 16개국 대부분의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을 만나면 다 깨달았어요. 깨어났어요. 괴로움의 문제를 근원에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속도로 불교가 막 그 바라문교에 지금까지도 인도는 힌두교라는 그
4성 계급이 엄청난 사회인데 그 당시 파격적인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500년을 지나오면서 그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 많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 기복적이고 이런 걸로만 너무 오랫동안 좀 퇴색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절에 다니면서 뭐 했냐면요. 매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저 불교학생을 했는데 시험 못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시험 잘볼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 못본날 친구 하나 꼬셔가지고 절에 가서 삼천 뱉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대학교 때 제가 백일기도를 밥 먹듯이 해봤거든요. 제일 기억나는 백일기도 주제가 있었어요. 백일기도 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그때 신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심이 있었냐면 부처님 전에 백일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때 비염과 충농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백일기도를 완벽하게 마치면 비염은 100% 난다. 그게 불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몇 번을 했습니다. 근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지. 내가 100일 완벽하게 못했으니까 안 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게 불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복적인 불교를 하다가 불교학과를 가고 불교 공부를 좀더 깊이 하니까 아, 이렇게 기복적인 게 불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봤더니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는 진짜 불교가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이건 수행불교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했냐면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금강경 딱 호기합장하고서 금강경 꼼짝 움직이지 않고 칠독을 하고 실무장구 대달한 날 하루에 108독씩 혹은 막 1000독씩 백일기도를 하고 능엄주 독상 독송을 하고 하루에 막 1000배씩 백일기도도 몇 번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것도 아닌가? 이건 좀 수준 낮은 수행이라 그런가? 그래서 아 참선을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또 윗바사나도 했었고요. 참선도 했었고요. 가나선도 했었고요. 다양한 수행들을 전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한 최근 20, 30년 사이에 불교계의 어떤 분위기 흐름을 보면 딱 특출나게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그 스님들, 이제 떠오르는 어떤 그런 어떤 스타 스님들 내지는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 어떤 수행을 막 강력하게 권장했고 어떤 분은 뭐 법화경을 어떻게 해라. 어떤 분은 뭐 염불을 해라. 어떤 분은 독경을 해라. 특화된 나름의 수행법들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그때마다 그 유행을 따라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를 않았고 괴로움이 근원에서 소멸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저는 어떻게 결론 내렸냐면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그래. 당연하지. 내가 완벽하게 수행을 하지 못해서 그래. 옛날 큰 스님들은 한번 앉으면 눕지 않고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좌선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막 죽기 직전까지 수행을 하셨다는데 나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 당연히 깨닫지 못했겠지라고 믿었어요. 저뿐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저뿐 아니라 불교계의 정서가 저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새로운 하나의 현상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새로운 불교인데 새로운 불교가 아니라 부처님 당시의 진짜 불교 또 선불교라고 해서 중국의 당나라 때에 600, 700, 800년도 요 당시에요. 6조, 우리 뭐, 예를 들어 조계종 같은 경우도 뭐 6조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종파다 이러고,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종파들이 대부분 이제 6조 스님 내지는 그 선불교 계통이거든요. 선불교의 황금기 때 6조 해능, 뭐, 조주, 임제, 마조, 황벽, 뭐, 백장, 이런 걸출했던 그 스님들의 시대. 그 시대가 한 1, 200년, 200년 정도 거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이 스님들이 깨달은 부처가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조사
깨달은 도인이 됐단 말이죠. 견성하고 보임을 해서 완전한 한 분의 부처님 같은 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도인들이 엄청 많이 배출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딱 인류 역사상 딱 두 시대예요. 부처님 당시하고 선불교의 황금기 시대, 초기 선불교의 시대. 딱 두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스님들 뿐 아니라 제가자들까지 전부 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깨어나는 시대, 깨달음을 얻는 시대, 자기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살던 시대, 마주 황벽 임재 같은 이런 스님들이 계시던 동네 마을에 있는 노파 할머니들이 다 깨달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스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던 스님들이, 전국에서 젊은 스님들이 찾아오면 그 노파 할머니들이 그 스님들을 점검한단 말이에요. 어디다 마음의 점을 찍을래 하고 물어보고 다양한 법거량을 하는데 그 스님들이 큰 스님 만나기 전에 그 마을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벌써 깨지고 들어가요. 왜? 그 제가 신도님들이 다 깨달았으니까. 방거사 잘 아시잖아요. 방거사가 깨닫고요. 방거사 보살님도 깨닫고, 방거사 딸도 깨닫고요. 방거사 아들도 깨달았어요. 되게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깨닫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마주 스님 제자한테 139명 혹은 뭐 89명이 도인들이 배출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너무 흔하게 나와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부처님 당시는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몇백 명 수준이 아니에요. 선불교 당시는 몇백 명 정도라면 부처님 당시는 몇천 명 정도의 깨달은 도인들이 나타나요. 출제가 할 것 없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두 시대 있잖아요. 부처님 당시하고 선불교 초기 황금기 그 당시 두 때의 특징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시대였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 두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시대가 아닌 나머지 시대는 전부 다 어떤 시대였냐면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온갖 수행법이 넘쳐나고 기도 수행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딱 그 두 시대는요. 수행이 없는 시대예요. 희한하죠? 수행이 없는 시대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수행이 있던 시대예요. 그 진정한 수행을 이름에서 뭐라 부르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중도라고 불렀고요. 불의중도, 대승불교에서는 불의중도라고 불렀고요. 혹은 뭐 반야바라밀이라고 불렀고요. 여러분 염불하는 방법 아시죠? 절하는 방법 아시죠? 좌선하는 방법 아시죠? 근데 여러분 중도하는 방법 들어보셨나요? 반야바라밀 하는 방법 들어보셨나요?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중도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중도는 옛날에 그 최인호 소설인가? 길 없는 길이라는 소설책이 있었어요. 중도는 길 없는 길이거든요. 방법이 아닌 방법이거든요. 즉 A라는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그 결과로 깨달음이라는 걸 성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도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동서양 할 것 없이 그 인류 역사의 어떤 4대 문명 내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걸출했던 문명을 일깨웠던 그 사람들이 아리안족이라 그래요. 아리안족. 인도 아리안족들 사이에서 바라문교, 지금의 힌두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인도적인 분야 부분에서의 어떤 힌두교 또는 불교적인 이런 전통에서는 이 바라문교적인 사고방식, 이게 뭐냐면 나는 아트만이고 범천이라는 신이 있다. 나는 때가 많고 오염된 존재인데 범천과 하나 돼야 돼. 그럼 내가 때가 많은 내가 중생이 열심히 뭔가 선수행을 통해서 범과 범아이러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난 부족하고 못난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범천과 같은 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는 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방법론이 필요했어요. 그걸 수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어떤 수행법들이 유행했냐면 수정주의와 고행주의. 수정주의는 선하는 거, 선, 참선하는 거. 선을 열심히, 정신을 해탈하기 위해서는 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삼매를 얻어야 된다. 몸을 조복시키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가지고 몸을 힘들게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해탈해서 저 범천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저 서양 고대 그리스 로마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데아 형이 상학 형이 하학 이래가지고 이데아의 세계 그리로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지금 저 서양 종교 뭐 기독교 천주교를 비롯한 이런 종교도 뭐예요? 신과 인간은 딱 둘이에요. 둘로 나뉘어서 인간은 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이 지키라고 얘기했던 계율을 지키거나 착하게 살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가까이 갈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내가 급나게 천상에 갈 수 있다. 그걸 위해서는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한다.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게 동서양을 할 것 없이 모든 종교고 철학의 기본 베이스 구조예요. 우리는 못난 어리석은 중생인 거예요. 신과는 완전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대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 그게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걸 깨뜨린 거예요. 지금 우리 불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부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스님 불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도 여기 중생이 탐진치 삼독에 오염된 중생이 열심히 수행을 갈고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종교인데요? 불교도 그 구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한 것은 불교에서 방편이라고 불러요. 왜 방편으로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우리 머리 구조는요, 뇌 구조는 둘로 나눠가지고 연기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 말하면 또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제가 키가 큰지 작은지 아세요?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제 혼자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제 혼자밖에 없으면 제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누군가가 옆에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내가 그 사람보다 크다거나 그 사람보다 작다라는 상대적인 분별이 생겨나잖아요. 이렇게 두 개 세계로 나뉘었을 때 그 상대적인 비교 분별, 그게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은 그거밖에 못해요. 여러분은 큰지 작은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비교를 빼고는. 비교를 통해서만 안다 이렇게 여겨요. 근데 그건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작다 그랬는데 어디 딴 데 가서는 또 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난 가난해 이랬는데 딴 누구보다는 훨씬 더 부자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난한 줄 알았는데 인도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부자더라고요. 다 죽어가는 친구들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에서 오는 답은 진정한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중생이 열심히 갈고 닦아서 부처나 신이나 위대한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이원론이에요. 둘로 나누는 분별법. 둘로 나누어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도 그런 구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바람일다 하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야 한다 이러니까. 우리도 불교도 수행이 있잖아요. 수행을 갈고 닦아서 저리로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불교도 구조가. 근데 그렇게 방편을 썼던 이유는 생각은 그거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편을 썼던 것뿐이에요. 이제 이 정도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불교는 기존에 나오는 모든 사상, 철학, 종교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부처가 돼야 한다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인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므로 피조물이 있죠. 창조자가 있으므로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이잖아요. 창조물이 피조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둘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주는 따로고 피조물 따로예요. 이 둘로 나누는 전통에서는.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떠냐면요. 창조주가 있으므로 피조물이 있는데 똑같이 피조물이 있으므로 창조주가 있어요. 이 연기적인 관계거든요.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하듯이 색이 있으므로 공이 있다거나 공이 있으므로 색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이 곧 색이다. 그런데 색은 다시 공이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은데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절대자 하나님, 이제 이상세계, 부처, 열반, 해탈의 세계는 중생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중생이 있으므로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으므로 중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즉 그 둘은 불일불이의 관계,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번뇌 즉 보리 이런 말이 나와요. 생사 즉 열반이래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고 생사, 태어나고 죽는 생사가 곧 열반이고 중생 즉 부처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어떤 언어적인 핵심은요, 뜻으로서의 핵심 구절은 이무소득고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무소득. 불교 가르침에서는요, 무소득이라고 그래요. 무소득. 얻을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님? 우리는 부처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청정함을 얻어야 되고, 진리를 얻어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사람인데,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얻을 바가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무소득. 무주, 어디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머물러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진리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래 깨달아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깨달음으로 향해서 노력하는 수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깨달음이라는 성과를 얻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런 종교라고 불교를 착각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가는 방법을 갈고 닦아야 돼요. 기도 방법, 수행 방법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리고 방법을 갈고 닦는 종교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행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둘로 나뉘어요. 셋으로 나뉘고. 기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불교계 정서에 딱 가면 아, 저 보살님 기도 수행 엄청 열심히 하는 보살님이야. 대보살이야. 나는 기도 수행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뉜단 말이에요. 참선을 한번 딱 앉으면 몇 시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조미수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야 된다고 얻어야 된다고 하면 많이 간 사람이 있고 적게 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 수행 잘하는 사람, 수행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요. 그렇게 되면 스님과 신도는 완전 둘로 나뉘어요. 스님은 위대한 거고 신도님들은 별로인 거예요. 그런데 방편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불교의 본뜻은 어떠냐면 둘이 둘로 나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이 공부한 사람과 적게 공부한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더 많이 간 사람과 적게 간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본질에서 본다면. 본질에서 본다면.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소 좀 어렵게 들으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그래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불교라면 우리는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해서 갈고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 되게 유명한 경전의 말이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머리를 달고 있으면서 머리를 찾는다.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다. 서울에서 서울 가는 길을 묻는다. 말을 타고 말을 찾는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많거든요. 즉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 어디 미아리 어디 귀퉁이 살아요. 근데 본인이 거기가 서울인 줄 모르고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은 되게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이 평생 소원이 서울 가는 거예요. 서울 한번 가보는 거. 근데 거기도 서울인데 본인은 서울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평생의 소원이 서울 가는 거야. 그랬는데, 여기가 서울이야. 안 믿어요. 그 말을 들어도 안 믿어요, 처음에는. 여기가 어떻게 서울이냐. 여긴 요 미아리인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문득, 아, 여기가 서울이 맞구나. 하고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본래 서울에 있었으니까. 근데 본인이 서울에 없다고 우겼을 뿐이지 본래 서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득 인정하고 확인하면 될 뿐이에요. 자기가 서울에 있었구나. 원래부터.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조금 듣기 싫은 말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듣기 싫은 말이냐? 수행할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할 작정이에요. 수행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다. 기도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다. 물론 수행과 기도를 하면 그 인과응보의 결과는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부조화 될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겠죠. 인과의 세계니까 그거는 깨달음의 세계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불교는 그런 세속적인 인과의 어떤 결실을 얻기 위해서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공분 그래서 비인 비과라 그래요. 무인 무과.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수행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원인을 제공할 필요 없이 이미 부처란 말이에요. 이미. 미래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어집니까? 못 믿어져요. 좀 전에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미아리 여기가 서울이라니까요. 안 믿어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스러워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 오랜 세월 기도하고 수행하고 온갖 기도 수행 열심히 해왔어요. 그리고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해볼 것 다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없습니다. 이 공부는. 부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우여곡절을 겪으셨거든요. 출가하자마자 그 당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중생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했던 수행법 선정주의를 찾아가서 수정주의를 찾아가서 열심히 참선을 해가지고 비상 비비상처정 무소유처정이라고 하는 최고 단계의 두 개의 선정을 바로 등득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거는 깨달음은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선정이긴 하나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6년 동안 고행주의를 닦았어요. 몸을 혹사시켜서 고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엄청난 고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선정주의, 고행주의를 다 내려놨어요. 그걸 내려놓자마자 의죽을 받아먹고 중도에게를 그걸 말하자 보면 중도라고 한 거예요. 길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간절한 깨달음에 대한 발심만이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요. 불과 7일 만에 성도했습니다. 이게 길 없는 길이에요.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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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는 길 속에서 하다가 한 걸 놔버리고 깨달은 거예요. 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요. 6년 동안 고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수정주의 선정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걸 버렸을 때 비로소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불교, 지금 불교계 우리가 그동안 했던 불교는 뭐였어요? 똑같이 선정주의 아니면 고행주의 아니었나요? 참선해서 삼정 삼매 들어야 돼. 마음이 고요해져야 돼. 번뇌망상 일어나면 막 꽉 찍어 눌러야 돼. 그래서 고요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 그거 하기 위해서는 참선해야 되고 명상해야 되고 뭐 윗바사나야 되고 온갖 것 할 게 많았잖아요. 그게 선정주의예요. 그걸 통해 삼매를 얻어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버린 거예요. 그거 아직도 지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고행주의. 삼천배를 해야 돼. 제가 무릎이 아파서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파 절을 못하는데요. 신심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무릎 아픈 사람은 절 많이 하면 안 돼요. 무릎 나가요. 진짜로. 하려면 천천히 늘리는 건 괜찮아요. 조금씩 늘리는 건 근육이 조금씩 이제 받쳐주니까 괜찮죠. 근데 갑자기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인과 현상세계는 인과법에 좌우되니까. 스님들 참선 오래 하면 당연히 치질이 와요. 대부분 참선하신 스님들 치질이 어떤 영광스러운 상처로 다 있어요. 그거 하나 없으면 참선 제대로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부처님 제자들에게 부처님 제자를 어떻게 깨어나겠느냐? 법문하셨어요. 법문 듣고 제자들이 다 깨달았어요.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법문 듣다가 깨달았어요. 부처님은 이 법을 아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설명해 뒀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겨우 뭔 얘기인지 몰라요. 왜 우리 분별의 얘기만 들어오다가 무분별지라는 분별 너머의 출세간의 지혜를 들으니까 처음엔 뭔지 몰라서 꽉 막힌단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머리로가 닿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을 꽉 막아버리는 게 불교 공부 핵심이에요. 그게 중도예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그럼 방편일 뿐이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도록 하는 것은 방편이에요, 방편. 방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걸로 깨달을 수는 없다. 단계가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기서 저기로 가려면 중간까지 간 사람, 3분의 1간 사람 이게 있는데 여기가 서울이라는 걸 깨달으려면 확인한 사람과 못한 사람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선의 황금기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사 스님들은 수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오록들 달마 스님의 오록,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 황벽 스님의 전신법요 완능록, 임재 스님의 임재 오록, 뭐 모든 그런 초기 선사 스님들의 깨달은 선사 스님들의 초기 선오록을 다 읽어보시면요. 깜짝 놀래요.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도 강력하게 수행하지 마라. 수행한다고 깨닫느냐? 아, 수행하는 저 어리석은 녀석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달마 스님이 제자가 물어요. 스님, 염불하고 독경하고 계율 지키고 착한 일하고 복 짓고 계행을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달마 스님이 뭐라 했냐면 없다. 딱 잘라 말해요. 어찌해서 그걸로 못합니까? 그 물어요. 이 공부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좀 충격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함께 깨닫는단 말이냐? 그럼 어떻게 함께 깨닫는단 말이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동안은 여러분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내가 누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행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니까 잘 되던가요? 전문 수행꾼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한참 못할 수밖에 없어요. 스님들은 머리 깎고 그냥 가서 그냥 참선만 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끔 한 번씩 해가지고 깨닫겠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선의 황금기 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앉아서 좌선한다고 깨닫느냐? 멍청한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조 스님이 신수 스님이라고 해서 한 30년 넘게 거기 그 다음 교수사가 될 만한 신수 스님에게 법을 전해줘야 되는데 오조 스님이 육조 스님은 젊은 20대 젊은 청년이면서 아직 행자예요. 스님도 아니고. 근데 신수 스님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수행해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육조 스님은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갈고 닦을 것이 없다. 그 오조 스님이 육조를 제6조에 여섯 번째 조사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20대 행자를, 스님도 아닌 행자를. 그때부터 이 선의 전통은 갈고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육조의 제자, 그 남학회양과 마조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조가 앉아가지고 좌선을 정말 열심히 하는 스님이었어요. 근데 마조가 좌선을 열심히 하니까 남학회양이 보니까 아, 저 녀석 저렇게 좌선한다고 깨닫는 게 아닌데 멍청하게 앉아만 있구나 해가지고 가서 옆에서 거울을 갈잖아요. 그 마조가 시끄러운데 왜 자꾸 하시냐 그러니까 이 거울 이 기와장을 갈아가지고 거울로 만들라고 한다. 기와장을 막 가니까 아이 스님 기와장 간다고 그게 거울이 됩니까? 그때 이제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남학회양이 마조한테 앉아 있는다고 부처되냐 이 멍청아? 앉아 있는다고 부처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니까요, 선오록에.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좌선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복 짓고, 청정하게 하고, 이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중간까지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낮은 수준의 중생들에게는 그런 게 필요해요. 초보 단계의 수행으로서. 그러니까 초보 단계의 수행에서는 그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급 단계 수행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얘기 돼요. 아이 스님, 아 우리는 이 초보 단계 수행만 하면 되지. 우리는 고급 단계 못해요. 초보 단계 수행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염불, 독경,
좌선 이거 일으키기도 어려운데 그큰 스님들이 나 하는 고급 단계 수행을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간도 없고 못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고급 단계 수행은요, 이게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깨닫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보다 더 쉽다. 세수하다가 코를 안 만지는 게 불가능해요. 반드시 코를 만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 여러분, 이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듣는데 정말 형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기도 성취하는 건 힘들어요. 연불 독경 좌선해가지고 어떤 삼매를 증득하는 건 쉽지 않아요. 좀 타고난 기질이 있어야지 해요, 그거는. 그런데 깨닫는 거는 다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세간법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공부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철학, 사상, 종교, 운동, 모든 것들은 좀 타고나야지 그걸 잘해요. 머리가 타고나야 좋은 대학 갈수 있고요. 운동신경이 타고나야 금메달 딸수 있거든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타고나야 돼. 음악, 목청이 좀 타고나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타고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출세간법이라서. 이미 갖추고 태어난 거라서 이걸 원만구족이라 그래요. 본래 원만구족하게 이미 100% 자기가 갖추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얘기 지금 들리시죠? 제가 하는 말 들으시죠? 그죠? 이손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붙인 거예요. 부처라는 게100% 지금 여기서 여지없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부처를 깨달을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부처를 피해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게 감옥과도 같아요. 절대 도망칠 수 없는 감옥이 바로 이 깨달음의 감옥이에요. 부처를 한 번도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부처가 될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누구나 다할수 있다. 첫째, 누구나 다할수 있다. 그리고 쉬워도 쉬워도 너무 쉽다. 애써서 할게 아무것도 없다. 머리 굴려가지고 막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너무 쉽다.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불교예요. 진짜 불교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라면 어떻게 부처님 당시에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도적대들이, 한 500명 되는 도적대들이 한꺼번에 부처님께 귀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부처님 법문 몇번 듣고 그 사람들 다 깨달았어요. 아라한가를 다 증득했다 그래요. 그 당시는 뭐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이 깨닫는 거는 10은 죽먹기였어요. 너무 쉽다. 누구나 가능하다. 여러분도 100%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믿어지진 않더라도. 그런가? 그러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죠? 나도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은 이제 버리고, 깨달음이라는 말도 필요 없고요. 불교의 핵심은 사성자라 그러잖아요. 고진멸도,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 전부예요. 즉,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수 있어요.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수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일체 모든 존재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건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게 돼요. 내일이 두렵지가 않게 돼요. 인류 역사, 그러니까 수많은 그 역사학자들이요, 종교학자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옛날에.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의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할것 없이 모든 인류의 4대 종교, 5대 종교 하는 대표적인 종교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 뭐라고 얘기를 한줄 아세요? 신도들을 사기치는 공통적인, 모든 종교에 공통되는 방법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도들은 거기에 속수무책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뭔 소리지? 봤더니 모든 종교가 신도들을 두렵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조장시켜가지고 신자들의 주머니를 털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잘못했지.
죽거나 지옥 갈 거야. 지옥 가지 않으려면 와서 보시하고 와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뭐를 팔아요? 그 죽음 이후를 보장받는? 그 뭐라 해야죠? 그 옛날 천주교에서 이렇게 팔던 면제부를 판단 말이에요. 이거 돈 주고 사면 천국이 보장된다. 돈만 있으면 천국이 보장된다. 이렇게 해서 종교인들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살았잖아요. 열심히 기도, 종교에서 하라는 거 열심히 하면 왜? 두려우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저지른 게 분명히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종교가 두려움을 많이 조장해서 벌벌벌 떨게 만들어야 종교가 장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아 진짜 그렇네. 겁주고 있었네 종교가 사람들을. 그런데 불교는 불교만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불교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불교의 본뜻은 뭐였냐면요. 불교는 세 가지 보시라라 그러죠. 제시, 재물을 보시한다. 법시, 법을 보시한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외시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거, 그게 진짜 보시다 그랬어요. 무외시,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보시가 최고의 보시라고 했고요. 관세음보살님을 시무외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음을 보시하는 자,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불교의 진정한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저도 불교 공부를 한참 하면서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죄 지으면은 지옥 갈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또 저는 복 짓는 거를 넘어서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최고의 어떤 스님이 돼야지, 깨달은 스님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컸었다 보니까 더 비참했어요. 왜 비참했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앉으면 막 5시간, 10시간도 끄떡없이 앉아있어요, 스님들이. 두 번 스님들 보면 그 힘든 낮에 행자 때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저녁 때 빨리 자야지 새벽 3시 일어날 수 있는데 한 12시 돼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앉아 좌선하고 있는 스님들이 계시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랐었거든요, 행자 개원 때. 되게 패배감 같은, 열패감 같은 걸 느꼈어요. 나는 저 스님들보다 못한 존재구나. 왜? 수행을 하는 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는 수행을 저렇게까지 많이 못하니까 나는 아 깨달음이 더 멀겠구나 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우리 누구나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떨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달마스님의 법문을 안심법문 이렇게 불러요.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는 게 부처님 법문이에요. 어떤 결론이냐면요.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원래 부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자기 마음속에서 지옥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천상도 자기가 만들고 두려움도 자기가 만들고 번뇌도 자기가 만들고 이 세상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을 자신이 만들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든 비참한 곳이든 그게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100% 유식 무경 자기 마음으로 만들고 바깥 경계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나라는 한 존재가 엄마 아빠가 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옛날부터 쫙 진행되고 있던 세상에 내가 딱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한 100년쯤 되는 인생을 살다가 나는 떠난다. 나머지 사람들이 계속 살고 나는 떠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난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남아있을 거고 내 자식도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반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마음이 내가 아니에요. 몸, 생각, 느낌, 의지, 의식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게 불교에서 진정한 자기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게요. 조견, 비춰봤다. 오온, 나라는 몸과 마음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가 공하다라는 것을 비춰보니까
괴로움이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군지만 알면 괴로움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소리예요. 진짜 나는 뭔지 아세요? 깨달으면 명확해지겠지만 힌트를 드리면 이 몸이나 마음이 내가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 왔다 태어나서 살다 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진정한 자기,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 이 진정한 나, 이걸 일심, 한마음이라 그래요. 왜?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의 마음, 한마음을 다 같이 굴려쓰고 있어요. 대기대용이라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부처님 법의 기관, 법이, 마음이 우리 모두를 다 굴려쓰고 있다고요.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부처님 마음 하나뿐이에요, 하나뿐. 그걸 우리가 다 같이 쉐어해서 쓰고 있어요. 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위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위로 세상에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정한 생사에서 해탈하는 길이에요. 태어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당연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란 에고,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딱 깨달을 때, 아, 나는 태어나고 죽는 게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유로워져요. 아, 진짜 내가 뭔지를 확인하고 나니까 그동안은 내가 살아오면서 이건 더 갖고 싶어. 저건 갖기 싫어. 내 자식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남편이 좀 더 좋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 돈을 좀더 벌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몇 살까지만 더좀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어.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온갖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만든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진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누나 법화경에 제법 실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에서는 총목보리라는 말이 있어요. 입처계진이라는 말도 있어요. 입처계진 수처작주라는 말, 임재스님이 한 유명한 말이죠. 입처계진, 서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진실의 자리다. 총목보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제법 실상,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다. 있는 그대로의, 제법은 있는 그대로 이대로예요. 이대로가 실상, 진실이다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났고, 키도 작고, 돈도 없고, 별로야 나는. 나는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좀돈좀더 벌고 싶어. 온갖 것들을 욕망하면서 기대하고 추구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추구심을 갖고 나면 행복할 거라고 여겼는데 그 추구심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걸 추구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정말 완전합니다. 그 추구심만 내려놓는다면 지금 여기에 그대로 진실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누구나 이 진실을 확인하고 눈뜨게 되면 삶이 바뀌어요. 아, 정말 삶이 바뀌어요. 이게 그냥 병이 뜬게 조금 병 치유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한 문제를 해결하면 삼천대천세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공부예요. 경제 문제, 사람 문제, 뭐 무슨 문제, 무슨 문제, 온갖 문제가 우리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해결할 거예요? 못합니다. 근데 이 공부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이 문제 하나 해결해버리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안심이 돼요. 아, 내가 이제 비로소 난생 처음으로 안심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한숨을 푹 내쉬게 돼요. 정말 다행스럽구나. 너무나 안심스럽구나. 이제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아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루하루가 눈부시구나. 절에 가면 날마다 좋은 날이 왜 써있는 줄 알게 돼요. 좋은 날도 좋고 좋은데 안 좋은 날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날마다 좋은 날은. 그게 왜 그런지를 알게 돼요.
괴로움을 없애고 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괴로운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괴롭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일 죽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죽는 건 이 가짜의 나, 에고가 죽는 거지. 진정한 나는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 사랑했던 분과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있어요. 자기를 확인하면. 그들과 내가 둘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삼라만상 일체 모든 존재와 내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근데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 같아서 어떻게 근데 그걸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이번 이제 강의에 이제 약간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다음 학기에 또 두 번 올 텐데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 쉽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이걸 깨닫는 건 너무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쉬워요.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부처님 당시와 똑같이 하면 되고 초기 제가 두 개 부처님 당시와 초기 선불교의 황금기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던 시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딱 두 시대. 그 두 개의 시대 이후에 세 번째 집단적으로 깨어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안 와닿죠? 이 말이. 실제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확인하고 있어요. 견성이라고 불리는 자기를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반신반의 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까지 쉬울 일인가? 싶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서양에도 똑같아요. 지금 제가 말하듯이 굳이 말로 한다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의 핵심은 부처님 중간에 2500년 동안 만들어진 불교의 덫을 씌워진 것들 다 빼고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 선불교 초기의 가르침, 선불교 초기의 가르침이 나중에 이렇게 덫을 돼가지고 막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또 깨달은 도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어떻게 오염되느냐? 수행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예요. 부처님 당시와 선불교 초기의 진짜 수행, 그걸 만나면 누구나 쉽게 깨달아요. 10년, 20년, 30년 고질적인 정신적인 어떤 병, 어떤 분은 한 20여 년 동안 이 정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몇 억을 갖다 쓰면서 온갖 곳을 다 다녔다 그래요. 해결 안 됐어요. 이 공부하고 해결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지금 안 믿어질 정도예요. 아마 그게 불과 근래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서양에도 이 선불교, 초기 선불교, 이걸 굳이 말로 하면 조사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사선의 가르침을 그대로 펴고 있는, 그걸 오늘날에 되살려서 펴고 있는 일본의 어떤 새로운 어떤 선불교 운동, 대선불교 운동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래서 그 제자들이 깨어나요. 어떻게 깨어날까요? 너무 쉬운 방법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법문을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에서 언하대우라고 불렀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직설이 들어있는 아함경이나 니까야라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제자가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한 답변을 구구절절 하세요. 그러고 나서 맨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또 몇 명이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정형구처럼 나오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경전을 읽을 때 이건 좀 뻥이다 싶었어요. 법문 듣고 저렇게 깨달았다는 게 말이 돼? 도대체 여기서 어디서 깨달았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선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언하대오라고 해서 말 끝에 깨닫는다. 수만 그 전등록 같은 큰 스님들의 깨달음의 일화를 다루고 있는 전등록 같은 책들을 쭉 검토해 보면요.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일화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일화들 가운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건데 좌선왔다 깨달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거의 하나도 안 나와요. 뭐 하다 깨달았을까요? 법문 듣다 깨닫고 스승과 원답하다 깨닫고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아요.
이 선은 일상성, 삶이에요. 평상심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깨어나느냐? 법문 듣기만 하면 깨어나요. 사실은 절에 오면 요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회 끝나면 사홍선 하실 거잖아요. 사홍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중생을 다 건지고 중생을 다 건지는 게 자기를 건지면 중생이 다 건져져요. 왜 자기가 중생과 돌이 아니에요. 중생을 건지려면 번뇌를 다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번뇌를 다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문을 다 배우리다예요. 법문을 배우면 불도를 다 이루게 돼요. 딱 사홍선이 우리 깨달음의 구조를 딱 드러내고 있는 걸 매일같이 법회에서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중생 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번뇌 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불도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법문 듣는 것뿐이에요. 굳이 말로 한다면. 근데 이렇게 말을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저만 해도 유튜브에다가 목탁소리라고 해서 일주일에 세 편씩 법문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나도 모르게 법문을 듣고 저녁 때 일 끝나고 퇴근하고 오면 나도 모르게 법문을 듣고 이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억지로 하는 게 하나 억지로 왜 하겠어요?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건 누가 시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겠어요?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의법이라고 그래요. 모의법. 유의 조작이 아니다. 즉 억지로 하는 수행은 조작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저절로 그냥 하게 돼요. 애쓰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해서 뭐가 부처인지를 진정한 자기가 누군지를 자꾸 가르쳐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불교의 방편이에요. 계속 가르쳐줘요. 가르쳐 보여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자꾸 가르쳐 보이니까 뭐지 하고 궁금해서 자꾸 법문을 듣게 돼요. 근데 저것만 알면 저 문제 하나만 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난 모르지? 이 막 답답한 마음으로 때로는 막 분심이 나가지고 남들은 이거 몇 달 듣다가도 안다는데 늦은 사람은 몇 년 걸릴 수도 있지만 빠른 사람은 한두 달, 두세 달, 서너 달로도 법문 듣다가 확연해졌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문득이에요, 이거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근데 법문 듣다가 문득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닫기 직전까지 그냥 궁금해요. 궁금해서 자꾸 듣게 돼요.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는 종교적인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자꾸 저걸 듣고 있지? 그게 뭐냐면 화두가 들려있던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선의 표현으로 한다면 화두가 늘 들려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지? 이먹고 한다 그러잖아요. 이먹고 화두를 든다 그러잖아요. 이 먹고 이게 누구냐?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내가 누구지? 하고 막 궁금함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것이 간절해지면 나중에는 정말 알고 싶은데 왜 난 이렇게 둔해서 모르겠지? 하는 막 답답함이 몰려와요. 근데 머리로는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왜 머리로 나올 것 같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깨달을게요? 공부하는 상관없으니까요. 오히려 공부 안 한 사람이 깨닫기 더 쉬워요.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한 설법 듣고 약간 충격이거나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공부 안 한 사람이 더 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불교에 대한 틀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이 얘기가 안 들려요. 이렇게 해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진짜로 해결되는 공부예요, 이 공부가. 뭐만 필요하냐?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진짜 이 괴로움의 문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해 봐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간절함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게 종교적인 건가요? 불자들만 하나요? 제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보면 기독교, 천주교, 무교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성직자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교라기보다는
자기가 자기의 괴로움을 해결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해결하고 살 거냐? 아니면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 그거예요. 이게 내 인생 일대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불러요. 법화경에서는. 일생 일대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인연이라고 해서 일대사 인연이 바로 이 깨달음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쉽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말이나 이런 글들을 보면 정말 환희심이 절로 나요. 야, 내 인생이 저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저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이야? 근심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늘 미래가 두렵거든요. 죽으면 어쩌지? 죽고 지옥 가면 어쩌지? 내가 먼저 떠나면 내 자식들 어쩌지? 돈좀더 벌어야 되는데 못 벌면 어쩌지? 무엇이든 뭐든지 두려워요, 미래가. 그 모든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공부가. 바로 그걸 하는 공부가 이 마음 공부고, 이 불교 공부고, 선 공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불교 대학을 나오는 이유예요. 그지? 불교 대학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듯이 어떤 기복적이거나 열심히 하면 복을 들어주고 막 이런 정도의 그런 일이 없지는 않으나, 그거는 기초 단계. 그러니까 초등학생, 기복 불교는 초등학생 수준, 유치원 초등학생 수준, 그 다음 이제 수행 불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수준.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공부는 선이라는 것은 대학원 석박사 말하자면 그런 공부인데, 놀라운 점은 단계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석박사 공부가 가장 쉽다는 것. 밑에 공부는 갈고 닦아야 되는데 이건 갈고 닦을 게 없다는 것. 머리 좋은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더 많으냐 적으냐, 그 하나 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내가 첫째 의심이 돼요. 아, 저 양반 보자 하니 좀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지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큰 스님들이 다 기도하라 했는데, 수행하라 했는데. 첫째, 이제 이런 식의 의심을 품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기존에 배운 불교는 그게 아닌데, 이럴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이 첫째가 돈발하느냐의 문제예요, 첫째. 그 다음에 내가 진짜 간절하냐.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이 큰 사람이 좀 빨리 깨닫기가 수월해요. 괴롭지 않고 마음껏 세상 편한 사람들은 조금 깨닫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괴로움이 없으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별 의지가 없어요. 난 지금도 행복한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사람일수록, 야, 내가 이것만 공부 해결하면 내 괴로움 문제 해결된다? 한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빨라요, 공부가. 아주 빨라요. 금강경 보면요, 여러분. 수행하라는 얘기 한마디 있습니까? 수행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기도해, 이런 얘기 있어요, 금강경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금강경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계속 나와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최상의 깨달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바라라.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이 소리예요. 그것만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화엄경에 보면 계속해서 발보리심, 발심, 서원, 보리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도대체 경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얘기를 안 하고 발보리심 얘기만 계속 나와요. 금강경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만 나오고, 간절한 마음을 바래라 이거예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에 진심으로 다 해라. 진심으로 간절히 해봐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이 간절하면 되는 공부인 거예요, 이 공부가. 그걸 발심이라고 그러고 발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신심과 발심이 있으면, 신심과 발심, 원력, 깨닫겠다는 원력. 그게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쳐요, 이게. 내가 깨닫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스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방법 내놓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 방법을 쥐면 그건 또 거기 머무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이 공부가 안 돼요. 무주법이라고 하잖아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다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공부 한번 해마치겠다 하는 마음만 낸단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제가 제 유튜브 채널 홍보하려고 할것 같으면 뭐 그런 게 아니라, 제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법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 직진심, 곧바로 마음이 뭔지를
계속 설하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목탁소리라는 채널도 한번 보시고 또 이제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두루두루 찾아보면 이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 초기 선불교 혹은 초기 조사선 특히나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교계 어른 큰 스님들도 몇몇 분 계시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서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좀 다른 얘기를 하시네 하는 이제 딱 이 선불교에 바로 우리 직진심 견성선불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을 곧바로 가르치는 그런 법문들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꾸준히 들어보시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다음번에 올 때는 조금 더 현실에서 이거를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 아닌 실천을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현실을 정말 자유롭게 완전히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아주 쉬운 왜냐하면 진짜 공부는 쉴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나도 쉽지만 가장 강력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마음이 뭔지 곧바로 가리키는 직진심에 관련된 그 두 가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다음 학기에 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불교대학 첫 번째 강의라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 맺은 것을요 정말 아니 제가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승복 입었으니까 스님이니까 저런 얘기하지 하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공부와 인연을 맺었다라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가능한 거예요. 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가 정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놀면서 사는 거예요. 유희삼매라 불러요. 놀듯이 놀이하듯이 가지고 놀듯이 자유롭게 걸림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좀 꾸준히 부단히 하셔서 그런 어떤 자리 그 공부를 원만히 성취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